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무대 세트 제작을 들어가요. 무대 세트 제작을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대도구 세트, 큰 세트가 아니고 대도구 세트가 들어가는데 뭐 마차나 또 마차, 수레, 수레죠, 수레. 뭐 수레 의자, 단상, 뭐 이런 작업을 대도구 작업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로부터 이제 도면이 넘어오면 그 도면을 보고 한번더 체크를 해요. 이제 제작을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제작을 들어갈 때의 어떤 체크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도면의 그 사이즈를 체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사이즈, 큰 사이즈를 어떻게 저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은 그 들어가는 사이즈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시켜서 작업을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재료 사이즈하고 도면에 있는 그 사이즈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테이블을 하나 짠다 그러면은 테이블의 다리의 두께가 막 예를 들었으면 뭐 70cm에 7cm짜리 두께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재의 두께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는 몇 미리 정도의 하판을 사용해서 이 두께를 맞출 것인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제작할 것인가. 상판을 먼저 제작을 하고, 다리 부분을 제작을 하고, 중간에 상을 대어서,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더 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제가 이 도면을 안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레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수레 바퀴의 크기, 수레 바퀴의 크기, 그리고 수레를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철 파이프를 밴딩을 해요. 동그랗게 밴딩을 하는데 그 밴딩의 외경의 크기, 그리고 파이프 두께, 그리고 그 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생각, 구조적으로 어떻게 짤 것인가. 그리고 그 바퀴 축에 들어가는 철판을 레이저 가공을 맡겨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베어링, 을 끼우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베어링을 고정시킬 수 있는 철판을 레이저 가공을 해서 용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퀴 밑부분을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데코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하판을 치고 어떤 몰딩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어떤 데코적인 부분들, 마감 처리에 대한 부분들. 똑같은 합판을 써도 그냥 밋밋한 합판을 쓰느냐, 아니면은 합판을 쓰지 않고 각재를 사용해서 데코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것은 그 이미지에 맞춰서 제작되는 그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차가 어느 시대의 마차이고 어떤 느낌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죠. 제작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제시하는 제작 도면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 어떤 제작 그 과정을 머릿속에 빨리 구상을 해야 돼요. 재료 선정부터 제작 방법. 예를 쇠로 짤 것이냐, 아니면 목재로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마차를 만들 때, 목재로도 가능하지만, 목재로 가공했을 때, 사람이 올라타거나 했을 때, 그리고 베어링 축을 가공시켰을 때, 이해하고, 축하고 가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 부분을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목재로 가공을 시키고 목재와 철판 그 어떤 쇠와의 연결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목재로 할 것인가, 철제, 똑같은 철제로 제작을 해서 용접을 해서 고정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볼팅을 해서 고정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그냥 머릿속에 이미 흘러가듯이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업 순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그냥 목재 철제의 느낌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통나무의 느낌을 뭔가 만드는 어떤 걸 한다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철제 위에다가 다시 데코를 스티로폼으로 데코를 장식을 하고 조각을 해서 얘를 코팅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그 디자인 컨셉을 보고 그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그 작업 순서를 정해야 돼요. 철제 가공, 그 위에 스티로폼을 입히고 조각을 하고 코팅을 입히고 작화 마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한 순서를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작 저 디자인 도면을 보고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고민을 너무 많은 고민을 거기서 하면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좀 힘들어지는 거죠. 보고 이미지 구상, 제작 순서, 재료 주문.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면 재료를 품목을 이제 아, 얘는 각재가 몇 개가 필요하고 합판은 무슨 몇 미리 합판이 필요하고 스티로폼은 몇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수적인 뭐 밴딩 가공이라고 하는 밴딩 철 밴딩을 몇 개를 몇 파이 지름 몇 파이짜리를 밴딩 가공을 몇 개를 주문해야 되고 레이저 가공을 시켜야 될 부속품들이 있다 그러면은 CAD 도면으로 직접 이제 쳐야 되죠. 도면을 쳐서 자기가 필요한 부속품들은 도면을 쳐서 레이저 가공 을 맡겨야 되는 거지. 가공을 맡기고 만약에 합판 가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합판을 손으로 이렇게 다른 모양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합판을 레이저를 가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레이저 도면 그 도면에서 레이저를 가공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캡처를 해서 그 레이저 주문을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한 도면에 대한 정리 도면, 제작 도면을, 제작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시간이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실제 제작에 들어갔을 때는 한 2, 3일 정도, 많게는 3, 4일 정도를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작 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제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시간을 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작업이 돼요.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도면을 가지고 제작을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의 선택이 잘못되면 서로 간에 접합되는 부분이 접합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잘못된 그 작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항상 제작 도면을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도면을 보고 제작 도면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재료를 주문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시간, 비용,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전입니다. 이거는 실전.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이런 데에서는 너무 큰 오차가 나면 안 되는. 물론 오차가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무대 제작을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